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턴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권 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그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가장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규명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우긴 것부터 또 내부적인 결재 과정이나 또 검찰청법상 보장되어 있는 검사장 권한을 무시한 것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일체의 그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결을 쓰는 입장에서야 진술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계속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래 공소사실이 일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했고 그 시간에 관한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주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확인서에 수여되고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을 두고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유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 절차 아닙니까? 공소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도 변호인단이 성명을 구할 때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 일체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온 적이 있고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잡무를 한 시간은 인턴 시간에 포함하지 않으셨다고 진술하셨는데 그 왜 그러신 거예요? 전체 시간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었고요. 저는 이거 활동은 법무법인에서 재판부의 얘기처럼 법률에 관련한 소양에 필요한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나눈 시간을 적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적은 것인데 그것을 매주 2회 뭐 8시간 무슨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히려 판단의 기준을 매번 바꾼 것은 법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심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술을 좀 해서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드렸었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